안녕하십니까. 더 라이브의 막내 PD 김승현입니다. 오늘은 무려 과학입니다. 고작 80나노미터 크기로 9억 5천만 헥타르 중국 땅을 넘어 전 세계를 긴장시키고 있는 우한 폐렴의 원인, 멕시코 맥주 아니고 라푼젤 고향 마을 아니고 모양이 왕관을 닮아 코로나라고 불리는 바이러스에 대한 모든 것, 내 아예 짧고 임팩트 있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. 1937년 닭에게서 처음으로 발견된 코로나 바이러스, 이후 개, 돼지, 소 등의 포유류에서도 발견되지만 사람에게는 감염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지다 1960년대에 들어서야 인간 감염 사례가 발견됩니다. 하지만 약해도 너무 약한 코로나 바이러스, 우리가 흔히 겪는 감기 바이러스 중 두 번째로 흔한 것이 코로나 바이러스인데 건강한 사람은 푹 자면 낫는 정도라서 세상을 크게 긴장시키지 않았습니다. 그러나 이 쭈구리 브루스 배너 같은 바이러스가 동물에게서 변이를 일으키고 인간에게 전염되면 초 슈퍼 울트라 헐크 바이러스로 변신! 대재앙을 만들어냅니다. 전 세계에 악명을 떨친 첫 번째 사례는 2003년 사스 사태. 사양 고양이에서 나온 것으로 주장되는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으킨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사스는 발열, 기침,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다 폐렴으로 이어지며 전 세계적으로 8천여 명이 감염되고 홍콩에서 299명, 중국에서 349명 등 전 세계적으로 700여 명이 사망, 2000년대 최악의 전염병으로 기록됩니다. 우리나라는 4명의 감염자가 발생했지만 신속한 격리 조치로 사망자 없이 해결, 김치 덕분이라는 가짜뉴스가 생길 만큼 잘 막아서 세계보건기구 WHO로부터 사스 예방 모범국으로 평가받았습니다. 그런데 2012년 또 다른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등장했으니 낙타가 숙주였던 메르스, 2015년까지 중동에서만 1,100여 명이 감염, 450여 명이 목숨을 잃었지만 중동 지역에 한정된 병으로 우리나라엔 큰 영향이 없겠지 생각하던 그때 카타르를 경유한 한 시민이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습니다. 당국의 초기 대응 실패와 병원들의 감염 관리 미숙으로 낙타 한 마리 키우지 않는 우리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186명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메르스 감염자가 많은 국가가 되고 38명이 사망하는 대형 재난으로 이어집니다. 머리 숙여 사죄합니다. 두 차례의 난리통을 겪으며 사람들에게 무서운 그것으로 찍힌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. 그 녀석이 다시 뉴스에 등장하는 일이 벌어지고야 말았으니 바로 우한 폐렴입니다. 작년 12월 중순부터 중국 남부 내륙 지방에서 사스가 재발생했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던 중 12월 31일 중국 당국은 우한 지역에서 폐렴이 유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식 확인합니다. 그리고 검사 결과 유전자 염기서열 89%가 사스 계열 바이러스와 일치하지만 사스는 아닌 또 다른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임이 밝혀집니다. 중국은 21일 현재까지 219명이 감염, 4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했지만 영국의 전문가들은 훨씬 많은 환자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고 제가 쫓기듯 나레이션을 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또 다른 감염자가 생기고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. 또 어제 오규정 기자가 전해드린 것처럼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한 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. 2003년 사스 대응 성공 사례를 본받고 2015년 메르스 대응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우한 폐렴이라 불리는 이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잘 막아내길 기원하며 이상 더 라이브 막내 PD 김승현이었습니다. 아마 보게 되실 거예요. 괜찮아? 어차피 볼 거 하루라도 일찍 봐주세요. 좋아요? 한밤의 시사 토크 더 라이브. 어차피 보게 될 거 하루라도 일찍 보세요. 아, 고맙습니다.